짠! 제가 6월에 산 꿀템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고 왔더니 택배가 여러 개 와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빨리 뜯어보고 싶어서 영상을 급하게 찍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생활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그 뭐지? 헤드폰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선풍기예요. 제가 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착용하고 있는 사진 보니까 진짜 헤드폰 같더라고요. 선풍기 같은 느낌이 아니어서 조용히 혼자 시원하려고 사봤습니다. 뜯어볼게요. 여기서 꿀템. 택배 뜯으려고 이걸 샀거든요. 이거를 문구점에서 800원 주고 샀는데 다이소에 갔더니 이렇게 1,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또 샀어요. 약간 핸드폰 산 느낌? 여기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고 생각보다 좀 무게감이 있어요.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장점은 무선이라는 거. 여기 누르면 너무 시원한데? 핵꿀템, 핵꿀템. 가격대가 좀 있어요. 3만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여기서 보기엔 좀 구릴 수 있는데 목에 걸면 진짜 헤드폰 같습니다. 선풍기 들고 다니는 게 은근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쬐끄만한 걸 샀더니 좀 불만족스러워서 이걸 사봤는데 아주 잘 쓸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엔 성격이 좀 덜 나빠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선풍기. 자, 다음 물건도 여름에 관련된 물건이에요. 짜잔. 이거는 덤인 것 같아요. 비누. 이것도 비누거든요. 근데 엄청 시원한 비누라고 해가지고 뭐였지? 냉장고, 시계, 샤워라는 비누예요. 이걸로 몸을 씻으면은 추워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못 믿어왔는데 후기를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가지고 궁금해서 사봤어요. 이것도 거기서 샀어요. 아이디어스. 어떤 작가님 상품입니다. 생겼어요. 얼음같이 생겼어요. 둥글둥글하게 생겨서 금방 뭉그러지지 않고 잘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향은 박하향? 가격이 꽤 나가는데도 되게 인기 많은 제품이라 사왔습니다. 제가 써보고 후기를 여기 자막에 쓰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저도 아직 몰라요. 자. 이렇게 하면 거품이 생겼죠? 아이, 그거 하지 마. 이거 언제 봐. 근데 이거를 등에 직접 비비지는 마, 알았지? 왜? 찝찝하잖아, 내가 쓰기. 금방 다 쓰겠는데? 그니까, 됐지. 그리고 다음 물건도 비누예요. 짠! 진짜 귀여워요. 보여드릴게요. 곰 젤리들이 들어있는데 얘네가 다 일회용 비누예요. 비누. 요즘 공중 화장실 가면 더러운 곳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너무 귀여워요. 완전 귀여워요. 귀여워. 그래서 샀습니다. 투나릿. 향기는 매달 다르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 작가님이 너무 친절해요. 마음에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10x10입니다. 제가 원래 스티커 모으는 게 취미인데 요즘 아이패드 갖고 놀면서 좀 자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게 하나하나 다 스티커예요. 옛날에는 신문에 피너츠 만화가 연재됐었대요. 이렇게 한 장으로. 색감도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만 이렇게.
두 장을 샀습니다. 색감 너무 귀엽죠? 이거는 제 60 다이어리 표지로 쓸 거예요. 너무 귀엽겠죠? 일단 이게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제 60 다이어리 표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푸예요. 이것도 한 컷 한 컷이 다 스티커고 한 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푸도 귀엽고 스누피도 귀여워.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를 갈 거거든요. 잠깐 제주도에 관련된 60 다이어리 속지가 있길래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켓에는 스티커를 넣어 다닐 거예요. 제주도에 일이 생겨서 잠깐 갔다 올 건데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이것도 피넛. 이거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여워. 아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한 장도, 이거 조금 징그럽네? 한 장도 허투루 쓸 수 없는. 그리고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원래 이거 세트로 된 거 3개 세트? 그거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사이에 품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경하다가 이거 하나만 샀습니다. 발로 차는 거예요. 빰빰빰. 약간 우리 마루 같네. 마루도 문 열어달라 할 때 발로 차거든요. 이건 스누피 엽서 세트 1, 2인데 아 이거 하나만 고를 수가 없었어요. 가격도 너무 괜찮고 너무 귀여워서 1을 살까 2를 살까 하다가 둘 다 샀습니다. 일단 이게 1이에요. 1. 저는 여기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드냐면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뾰루뚱한 이런 표정. 귀엽다. 색감 봐, 색감. 색감 너무 예뻐요. 귀여워. 이 진짜 제일 귀여워요. 이대로 둘 거야. 이거는 2입니다. 2. 여기선 뭐가 제일 귀엽냐면 이 찰리도 귀엽고 이것도 귀여워요. 이런 느낌? 여기 세워놔야겠다. 귀여워요. 이 혓바닥 내민 게 너무 귀여워요. 강아지 밥 먹이면서 자기가 약간 먹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 배불뚝이. Thank you. 짠. 이 한라산이 참 귀여운 것 같아요. 동백이는 이번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커는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또 꾸미면 되게 예뻐요. 시리얼이랑 우유랑 빵, 버터, 계란 이런 게 되게 쓸데가 없는데 쓸데가 있고 그래요. 이거는 그 다이소에서 파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보세요. 진짜 고퀄이에요. 카드예요, 카드. 요즘 거예요. 귀엽죠? 얘 있잖아요, 저.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뒷면도 귀여워요. 그래서 이거 3,000원이었나? 근데 3,000원 값어치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이 칼라며 곰돌이푸도 있고 토이스토리도 있고 그리고 마블 이런 게 있었어요. 짠! 바나다라는 브랜드의 보조밧데리인데 이거 진짜 무거운데 되게 좋아요. 샤오미 게 저는 자꾸 고장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샀는데 이게 여기 보면은 문어처럼 빨판이 있잖아요. 여기 핸드폰을 딱 붙이면 무선 충전이 됩니다.
물론 무선 충전이 지원되는 핸드폰만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제가 아주 충격받았던 게 이런 보조 배터리는 삼성 충전기 요 충전기로 충전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삼성 걸 안 쓴다는 말이죠. 요 옆구리에 8핀 충전기가 있는 거예요. 아이폰 충전하는 그 충전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도 이걸 충전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강점이고, 그리고 용량도 2만이라 조금 무겁긴 해요. 무겁긴 한데 약간 벽돌 같긴 한데 여행 갈 때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있으면 아주 든든합니다. 그리고 무선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충전선이 이렇게 다양해요. 이 배터리도 이 세 가지 중에 아무 충전기로나 충전할 수 있고 아주 좋아요. 진짜 이거 꿀템. 마지막은 뜬금없는 슬라임입니다. 제가 이 눈코 슬라임이라고 하나요? 이 한방눈 슬라임, 이게 너무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구점에 갔는데 이게 딱 있는 거죠. 그래서 별 기대 없이 샀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좀 별로긴 한데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아니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는데 눈처럼 나뉘어져요. 이게 1,000원이라니까요? 너무 신기해. 비싼 거 살 필요가 없어요. 다른 눈꽃 슬라임도 사봤는데 문방구에서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자연과 학습 요술 한방눈 슬라임. 진짜 요술이에요. 저희 언니도 여기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갖고 놀더라고요. 저희 둘이 진짜 열심히 갖고 놀았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꽤 길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편집하면 짧아지겠죠? 거의 1시간 찍었는데.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